그날 저녁 집 근처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 언니 왔어? 안녕. 뭐 들어가자. 퇴근 후 친구 만나기는 만국 공통인가요? 친구들과 만나 들어온 곳은 외국 식재료로 가득한 가게입니다. 오늘은 나는 반찬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이거 캄보디아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똑같아요. 이 가루이지. 가루?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야 돼. 가루. 이따가 하니까. 이름 여기 놓자. 이름 베트남 커피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맛있어. 어, 가격도 2,500원이네. 아네. 어, 그래. 친구들과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을 생각으로 이것저것 골라봤는데요. 과연 오늘 저녁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가자. 필요한 거 없겠지? 지금은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은 이름은 반샤오라고 해요. 한국의 전 같은 것처럼 생기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 즐겁게 먹는 음식이니까 그때는 그리웠어요.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섞어 속 재료를 만들고요. 얇지만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라이스 페이퍼를 한 겹. 살살 조심조심 바삭하게 튀겨내면 베트남식 튀김만두 스프링롤 짜조가 완성됩니다. 베트남의 부침개 반세우도 있답니다. 오늘의 요리사 짠티튜뉴이 친구들을 위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네요. 언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자, 이거 뭐야? 반세우인데. 어떻게 먹어? 아, 한 잔씩. 반세우 넣고 삶으면. 삶고 먹으면 돼. 다 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돼. 물. 이렇게. 물에서? 베트남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는 시간. 과연 짠티튜뉴의 요리 실력은 어떨까요? 입맛에 잘 맞나요? 맛있어. 소스가 달고 매콤하고 약간 짭짤한 맛? 맛있어요. 맞아. 딱 간이 맞아요. 나는 10점을 만점 아니 10점에 100점! 100점 해야지! 10점 왔어. 100점 해 줘야지. 아, 네. 어, 전화. 누구야? 누구 전화할게? 쉬는 날에. 네, 여보세요? 아, 야방은 차지야. 야방에는 용래야. thì vay được tối đa là 20 triệu ấy. Còn lại thời gian vay tối đa sẽ lấy cái thời cái hạn visa của mình trừ đi 3 tháng là được. Dạ vâng ạ. Em chào chị ạ. Dạ. 지금도 누구 전화해요? 고객이요.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서로 같은 거 어떤 거 필요한지 그 안에 들어 들었어. 근로자들은 많이 연락 와요. 만약에 금융에 관련한 일들은
궁금할 때 그 막막한 그 마음에 알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알려주려고 도와주려고 그거 정원을 빨리 받아줘요. 업무는 이제 잠시 뒤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밤은 더 깊어갑니다.